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난 자식 나면 아들이든 딸이든 자유의사 존중하고 풀어서 키울 작정인데 수현 씨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? 사장님처럼 과잉보호하는 거 안 좋아 보이잖아요. 나는 애들은 한 4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애들한테도 그게 좋을 거예요. 나는 형제가 없어서 맨날 혼자 놀았거든요. 형이나 동생 있는 애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수현 씨도 외동딸이라 허전하게 컸을 거 아니에요. 난 사촌들하고 같이 커서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거 모르고 자랐어요. 미팅 안 늦었어요? 네? 늦었다. 금방 갔다 올게요. 좀만 기다려요. 괜찮은데? 아, 이것도 괜찮다. 근데 야, 좋은데? 전문가한테 맡기면 이렇게 간단한 건데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네요. 어떻게 그런 데를 다 알았대요? 아이, 윤정 씨 믿고 기다리다가 결혼식 전날까지 아무것도 준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알아봤어요. 설마 내가 그랬을라고요. 윤정 씨가 항상 빠르니까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 결혼식만 하면 된 거죠? 이야, 윤정 씨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기대된다. 아, 결혼식 때까지 집에서 어떻게 기다리지? 뭐야, 너 뭐 또 잘못했냐? 아니, 저 쌤 잠깐만 자리 좀 피해 주실래요? 나? 갑을? 한 서너 달치만 좀 해주세요. 효선 씨가 미용실 때문에 너 그 아가씨한테 방 뺀 돈까지 다 줬다면서 무슨 돈이 또 필요해? 안 돼.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. 아, 미용실 잘 되면은 제 사업 잘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투자라고 그랬잖아요, 투자. 효선 씨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. 도대체 그 아가씨는 뭘 믿고 그래? 아, 사장님 진짜 서운해요. 효선 씨가 지난번에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온다는데 다음에 보자고 그러시고 효선 씨는 사장님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저 석 달치 안 되시면은 두 달치만이라도 좀 해주세요. 너한테 자꾸 돈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그래. 아, 효선 씨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. 사장님 뭐 힘든 일 생기시면은 2층 쌤 가만히 계시겠어요? 저도 남자예요. 저 갑을 안 되시면은 퇴직금 미리 땡겨주신다는 생각하고 좀 해주세요, 사장님. 지난번에 동창회 때 해물탕 집서 그러고 가고서는 생전 전화도 없고 완전히 삐졌구나 했지. 진경이한테 나 일자리 알아보더란 얘긴 뭐하러 했니? 걱정이 돼서 그랬지. 니네 동선 언제 결혼해? 12월 25일에 한대. 크리스마스에? 어머, 이진우 쌤 정말 로맨티스트다. 아니,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결혼할 생각을 다 하니? 넌 2층이 좋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? 아이고, 어때 그렇게 금방? 아유, 다 지나간 얘기를 뭐하러 꺼내? 네 장족한 결혼 준비 잘 돼가? 이제 해야지. 언제 하는데? 니네 오빠는 그 결혼 서두르지 말자고 하신다며. 네 딸이 여기 와서 우리 집 얘기 다 옮기는 거니? 옮기긴! 아니,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. 결혼 빨리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 있는 거야? 문제 무슨 문제.
아가씨가 말수가 좀 적어. 그걸 갖고 우리 오빠가 괜히 아가씨 얼굴에 웃음이 있네 없네 우리 철이 힘들게 한다. 그 집에서는 빨리 하자 그런데. 그래? 그쪽 집에서야 아가씨 아버지 사고 때문에 결혼식 미뤄진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빨리 하자고 서두르지. 그럼 하긴 하나 보네? 응? 당연히 하는 거지.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니 네 오빠가 뭐라고 하신다니까 물어본 거야. 네 아들 지난번에 선 봤던 아가씨랑 어떻게 잘 됐어? 한 번 선 보고 결혼이 되니? 그쪽에선 좋다는데 진우가 생각이 없나 봐. 이것저것 따져봐야 시간만 가고 대강 보고 하라 그래. 대강? 너 네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니? 결혼은 어떻게 대강 보고 해? 진짜. 아니,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여자가 어딨냐고. 그러다가 떼놓치면 노총각 따치 붙이는 거 금방이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네. 왔어요? 아니, 정숙이가 요 앞에 왔다길래 제가 얘기 좀 하려고 오라 그랬어요.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. 예. 아이 그냥 운동 삼아서 휘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그래요. 아유, 앉아요. 아, 네네네. 그래. 사돈 어른께서는 다 편안하시고요. 아, 네. 우리 진경이가 워낙 철이 없어놔서 데리고 사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. 잘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기 갖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던 것도 이제 잠잠하고요. 예. 그저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현장 판매 보고서 준비해 주세요. 네, 여기요, 실장님. 네. 지금 출발할 거니까 매장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하세요. 네, 그럴게요. 아, 참. 저 나윤 씨한테 연락 왔는데 그 쌀 제품 포장재 바뀐 거 지금 서부 매장부터 풀고 있다는데요? 벌써요? 한진우 씨, 딱 하루만 시간 달래더니 진짜 하루만에 해결했네? 알았어요. 사장님, 직접 현장 시찰 나가시는 거 보니까 요즘 제가 쪽에 신경 엄청 많이 쓰시나 봐요. 만화 채널 개국했으니까 앞으로 더 그러실걸? 유아용 제품은 각 매장 매출률로 모두 선점한 상태입니다. 쌀 제품 쪽은 어떻게 됐어? 재생산 들어갔나? 예, 일단 가장 급한 서부 매장 쪽에 납품 들어간 상태입니다. 빨리 해결됐군. 그럼 그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지. 유아용 제품 시찰하시는 걸로 스케줄 짰습니다. 그쪽이 안정된 상태잖아. 쌀 제품 현장 반응부터 보자. 바로 연락하겠습니다. 마케팅 대전 준비는 잘 되고 있나? 예, 회장님. 이변이 없는 한 쌀 제품으로 갈 생각이니까 이 시장에 특별히 신경 써. 알겠습니다. 나윤 씨. 많이 바빠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뭔데요? 뭐예요? 네, 쌀 제품 주소비층이 젊은 주부들이라서 우리 제품 포장재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. 소비자들한테 포장재 나눠주면